네, 우리 기술 주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술로 영상으로서 찾아뵙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30조 원 체코 원전 발표 임박이 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이 원전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핵심적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제가 감히 예언을 하나 할게요. 어떠한 예언이냐, 주가가 현재 2600원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과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감히 한번 제가 예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송일이 7월 8일 어제였죠. 3시 6분 장 마감 전에 보내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니테크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30%, 그리고 매수가 4,500원, 목표가 5,500원. 그래서 삼성의 1조 ESS 소식으로 셀케이스 공급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료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매수가가 4,500원이에요. 그래서 유니테크노 차트를 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가 7월 8일 날 매수가 4,500원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를 하고서도 남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올라갔습니다. 5,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쵸? 이거는 뭐 저의 딱 맞아 떨어진 거는 우연이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다음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전문적으로 또 뽑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급등을 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위에 있는 개인번호 010-8674-8841번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분께 어제 보내드렸었고요. 번호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문자 보내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간단한 소식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조 체코 원전 발표 임박이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리 기술까지 이렇게 원전주 관련주로서 연일 강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할 사업자가 다음 주 발표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에 베팅하는 수급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고 한수원이 이달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2분기 한국 원전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며 내년 원전 수주 계약과 2026년 폴란드 원전 추가 수주 계약 등 해외 원전 시장 진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급등의 조건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제가 정확한 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과 그리고 이 지점 그리고 또 이 지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는 거래량이 터져줬다라는 거예요. 요 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항상 급등을 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져준다. 그러면서 두 번째, 20선을 통과를 해줍니다. 자, 20선 통과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거래량이 나와줬고 조금 거래량이 그 다음엔 안 나와주다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20선 통과해주면서 거래량을 뚫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 여기 구름층입니다. 이 구름층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은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완벽하게 부합이 되었을 때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20선 뚫어주고 구름층 위로 뚫어주고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주고 세 가지가 모두 부합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늘 급등에 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일인지 아니면 모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눌려준들 혹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좀 가준들, 저는 사실 분석이 끝났거든요. 근데 나는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준비 과정에 거쳐 있는지, 이때 시기는요 여러분, 원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시대였죠. 즉 기름이 곧 에너지로서 부각이 되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유 쪽으로, 이제 원유 쪽으로 관련도 좀 있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 한번 좀 급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간 거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원전에 대한 사업만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주가가 이렇게 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하니까 이제는 주가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만원까지는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이 원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이 원전 사업에서 뻗어나가는 게 전선, 그리고 AI, 2차 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변압기도 있을 테고. 근데 보통 원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 앞으로 차세대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중요한 심장 부분이 주가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10만원에서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죠? 그러면 무려 50배인가요? 50배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간이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기회다 아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조의 체코 원전 발표 임박을 앞뒀다라는 소식은 이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원전 사업에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은 즉 전기가 많이 딸려올 수밖에 없다. 이 전기가 딸려오면은 당연히 전선 관련주도 딸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이번 주에 대한 주가 전망은 여러분 이거 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해 가게 되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거울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거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하락했을 때도 거래량이 같이 하락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빵! 같이 올라가고.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제가 임의로 지은 내용 이름인데, 이 거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 매수하라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화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나서 우리 기술이든 어떤 종목이든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 중이다 라고 했을 때도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복구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부터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잡는 노하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저에게는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세워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나거든요. 자, 원칙 같은 경우는 저는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 이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4번만 알아도 어느 정도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실패는 줄이고 성공률은 올리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화살표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면은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매집에 들어갈 때 표시를 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점. MACD나 CCI나 뭐 RSI 뭐 이런 지표가 전혀 아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세력들이 여기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이때 다져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이때 날짜가 2024년 1월 29일이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드렸었던 날짜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일렉을 좀 볼게요. 타이거 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상승이 나오고 떨어질 땐 표시가 안 나와요. 항상 세력들이 진입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이때도 이제 올라가고 이때 12월 28일 날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이때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20선 뚫어주면서 구름충 돌파하면서 주가가 저 끝에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C를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집하는 과정을 항상 거쳐요. 이때도 1차 상승 끝내고 2차 상승 들어가기 전에 매집하는 과정을 항상 거칩니다. 그러면서 2차 상승 시킬 때 거래량 주면서 빡 한번 터뜨리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렵다 쉽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항상 주도하는 정체는요 세력입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세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 세력들의 의도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어낸 지표가 바로 이 세력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HTS에서 지표 설정할 때 세력 지표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지표다. 정말 밤낮 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갈아서 넣어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어디서 매집을 하는 건지, 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왜 매집을 하는 건지, 화살표가 뜨고 나서 재료를 찾아보면요 이유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실패 없는 투자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지금까지 이러한 노하우 중에 4번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저에겐 다섯 가지 노하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다섯 가지 노하우를 모두 접목시켜서 구독자분들에게 이러한 종목들을 작년서부터 계속 드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 타이거 일렉, 뭐 재룡전기 YC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지표랑 참고를 해서 여러 번 돌려보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상승률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손실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평균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 기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종목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종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7월 1일 날 나갔었던 이 종목이 이전에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010-8674-8841번으로 문자 7번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모든 기법의 노하우를 담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자료를 보시고 나만의 원칙이나
제 원칙을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얻게 되시면 이러한 상승률을 올해도 내년에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똑같습니다. 010-8674-8841번으로 문자 7번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저의 노하우가 모두 담긴 매매기법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더욱더 누가 주도할 것이냐면 세력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자, 이 세력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로 끝날 거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으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의 재산을 누가 불려준다? 세력들이 불려주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자료 받아 가셔서 실패 없는 투자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비용 그런 거 받지 않고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